약간 작은 드럼.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막 이거 때리더라고. 막 이렇게 때리는 거. 그냥 옛날에 몇 번 해봤는데 영 소질이 없는. 뭐 포기 바른. 이성도 연습할 게 많네. 새로 하는 게 많아. 무거워? 들고 다니기엔 좀 무거워요. 그래, 그래. 좀 부피감도 있으니까. 한 메고 다닌 거 보면 이거. 이제 들고 한 스무 걸음까지 괜찮아요. 아, 손으로 이렇게 드는 거야? 아, 맞아요. 그거 드럼패드 연결하면 어쨌든 나오는 거. 그러네. 그거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안 사가지고. 이 최대로 키워봐. 이게 최대. 차가 많아서. 아, 너무 오르락 내리락 되네요. 어둠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제가 분노하지 않고 다신 날개 밑으로 숨게 하소서. 나는 이게 안 보려고 해도 이게 이렇게 행동이 보이잖아. 그래서 얘 이거 분명히 누르는 것 같은데 약간 소리가 안 들려. 어, 자꾸 소리가 안 나. 약간 아. 겹쳐서 들리는지 뭐 이렇게 싱크가 안 맞아. 싱크가 안 맞아. 이모부가 기독교인데 결혼해가지고 일요일 날 두 군데 다 가잖아. 상담도 가고. 진짜요? 어, 상담도 가고. 야, 그래도 되냐? 결혼을 안 할 거야? 안 할 건데 맞나? 근데 아니, 그런 성경적인 거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르니까 그거를 자기들만의 그걸로 되게 해석을 해가지고 항상 성경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특이한 게 하루에 두 탕을 뛰어. 그렇지. 하나님, 하느님 다. 오, 무서워. 형 오늘도 녹화했어요? 아, 녹화 저기 하고 있었어. 아, 그래요?
2년 동안. 어디 있어요? 저기 있네. 어, 몰랐어. 혜준이 등만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수도 있어. 회사 채널도 있거든. 아~ 회사 구독자 몇 명인데요? 회사 구독자가 230명이었어요. 처음 들어갔었을 때. 거의 다 왔네요. 어? 거의 다 왔네요. 근데 지금 회사 구독자 290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느는 속도보다 회사 들어오는 게 더 빨라. 그래서 아 원래 못 따라가겠다. 어느 날 갑자기 성당을 갔는데 거기 오르간 앞에 스탠드가 켜져 있어. 그러니까 보통 성당이 깜깜하니까 스탠드 켜져 있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가 거기 앉아서 오르간을 치고 있었거든. 어, 뭔데요? 후광이 비치는 느낌?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거, 찬사네. 그거에 한눈에 보셨네. 아, 그냥. 어, 왜 피아노신다고 나왔었어요? 어? 왜 피아노신다고 나왔었어요? 그걸 뭐하러 얘기해? 시티카. 아니, 잘하는 게 피아노잖아. 그치, 근데 그걸 뭐하러 얘기해? 그냥, 나는 그냥 성당 가서 미사만 보고 오려고 했었는데, 저, 내가 무슨 활동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웃기잖아, 막, 뭐. 몇 시에 또 연습을 안 하니까 그게 싫어서. 네. 그때 딱 쳤어. 바뀌었어. 내 이름이 나로 바뀌었어. 상미가 노래 부르기로. 그래서 그럴만한 게 이 형이 동아리에서는 되게 유명한 키보디스트였는데.